AJ, drop the beat. 진실을 말해줘.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언제 가사... 들어도 적응이 안 돼요. 작사가가 적응이 안 된 노래는 참. 네. 자, 오늘은 깁슨 편으로 보이긴 하지만 깁슨 편은 아니고요.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제 제목은 끄고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시끄러워. 네. 오늘의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목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네. 원래는 이제 기타가 그렇다 보니까 기타를 해당한 제목을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제목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종과 혁신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저희 통일통의 어떤 유저분께서 네, 그 사실 제가 예전에 진만에서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기회만 된다면 깁슨의 ES를 달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진만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요? 네, ES의 그 청량청량한 소리가 깁슨을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지 되게 궁금해 했었고, 실제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DRS2인가요? DL6GT인가요? 그 마틴 기타에다가 ES를 단, 근데 이제 거기는 여기에다가 마그네틱 픽업처럼 로즈우드를 대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깁슨의 ES를 달고 싶다는 자그마한 소망을 얘기했었고, 심지어 저희 아이보로이드 경호는 그 소망을 이뤄주려고 그 ES를 파는 미국 내 사이트까지 검색을 해줬던 기억이 예, 납니다. 그런데 통앤통의 어떤 유저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자, 바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깁슨. 헤드를 보면 J45 레드라벨 같은데 레드라벨 아닙니다. 네, 이 기타 무려 J45 빈티지. 와. 그러니까 그게 한 400, 500 하죠? 예, 빈티지가? 거의 400 네. 중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세워서 이렇게. 네. 톨파이 아드론데스 풀스탑이고요. 네, 빈티지 네. 스펙이죠.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아끼지 않고 쳤어요. 네, 여기 그 제가 좋아하는 피니시죠. 때땀침 피니시가 네, 제대로 올라가 있는 뉴트로 셀룰로이드 라카 피니시의 때땀침이 탑으로 예. 글루텐. 상상도 네, 마호가니 네, 넥이고요. 아, 마호가니 백사이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역시 원피스. 네. 이거.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이겁니다, 이거. 눈이 거길 지나갈 수가 없네. 이게 뭐야? 네, 이겁니다, 이거. 네. ES. 아시는 분은 뭐, 네. 비주얼 자체가 충격이죠. 그렇죠. 슬롭 숄더의 네, 여러분, 킬슨입니다. 이거 뭐야? 테슨. 테슨. 네. 테슨. 괜찮아요, 테슨. 네, 테슨. 기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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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쇼킹 기빌러.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근데 여태까지 깁슨 J45 빈티지가 제대로 된 순정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지난 빈티지편 여기 내각 못하고 이번에는 내각을 넘어서서 이걸로. 그리고 이 기타에는 픽업이 한 대가 더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 그라운드 노이즈 바가 그 테일러 ES1에는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자리에 그 리릭을 장착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보이려나? 볼 수도 있어요. 각도를 좀 잘 더 네. 보이시죠? 안 보여요, 보이시죠? 아, 근데 안 보여요. 리릭을 좀 공중에 띄워놨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리릭 공중에 띄워서 리릭을 원래 바디에 붙이는 건데 네. 네, 리릭 픽업을 공중에 띄워서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테일러 ES 배터리 들어가는 네. 이것도 뚫으셨어요. 와. 테일러 ES 그 배터리 베이하고 네, 이거 리릭 LRBX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네, 지금 자. 보시는 기타는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제2사지고 빈티지예요. 450 넘습니다. 450 네. 넘습니다. 헤드 한번 보여주세요. 헤드 어떻게 네. 된 거죠? 헤드가 빈티지가 원래 왜 이래? 빈티지는 그 소문자. 네. 네, 이것도 밀어서 골드 실크 스킨 그 깁슨 현대 로고로. 네, 현대가 아니죠. 이건 레드라벨급. 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이거 뭐, 이거 체는 그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그리고 깁슨 헤드 머신은 아이보로이드 경우가 좋아하는. 네, 아이보로이드 패드가 달려있는 510. 에이지드 이게 코퍼인가요? 에이지드 컵. 네. 아무튼 뭐 그거는 네, 에이지드. 네, 에이지드. 네, 우리 아무튼 이거 다 보이지 않아. 이거. 우리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네, 아무튼 이거 저를 그래서 이거를
혼종이라고 이번에 배웠습니다. 혼종파. 예. 네. 혼종파 계속 찍고 있어. 네. 혼종파의 선두주자 깁슨 J45 빈티지 플러스 ES1 이고요. 자, 그에 맞서 혁신. 사실 혁신이라기엔 좀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예. 그런데 오래됐고. 예. 기타를 소개해주기보다는 저는 ES에 맞먹을 만한 어떻게 보면 비싼 픽업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픽업은 이름하여 엘립스 아우라입니다. 그렇죠. 아우라 시스템. 피시맨 아우라 시스템. 네, 피시맨 아우라 시스템의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시커매서 안 보여요. 네. 기타는 깁슨의 네, J45 더하기 25. 맞죠? 네, J45 더하기 25. 안 보입니다. J60 모델입니다. 네, 역권, J60. 역권. 일명 그 네. 뼈부셔 본크러쉬. 네, 본크러셔. 네, 라는 모델이고요. 2003년도에 참 2003년도죠. 뼈부셔. 네. 네, 똑바로 세우세요. 2013년 3 2003년이죠? 2013년. 13년인가요? 13년에 리이슈가 돼서 다시 나온 네. 네, 그런 모델 1년 정도만 딱 나왔던 모델이에요. 맞죠. 네. 낮춰 주세요, 기타를. 네. 내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어, 깁슨 기타 중에 빛을 비치라고요. 어, 몇 안 되는 그러니까 풀 스케일 모델이에요. 자, 깁드 사다 뭐 해주세요. 아, 네. 모자 한번 벗으세요. 제 이제 아닐 거예요. 아닌데 비슷한데? 비슷해요? 네, 모자 벗어야 돼. 보세요. 네, 됐지. 그렇지. 이게 쉽지 않아요. 똑같은데. 이 모양이요. 오픈북 헤드. 오픈북 헤드. 오픈북 헤드. 깁드 북. 자, 스몰. 스몰 헤드입니다. 스몰 헤드. 아, 잠깐만. 책 있으니까 기타. 저, 저. 아, 오픈북. 오픈북이 뭔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경고 한번. 아, 네. 오픈북이 앞에 보시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정 중앙을. 더 양쪽으로 잡아야지. 아, 그렇지, 그거죠. 양쪽으로 잡. 그렇지. 그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책을 펴는 것 같은 헤드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오픈북 헤드. 이런 거 해주는데 우리밖에 없을까? 네. 책 구겼으니까 사야 돼요? 네. 네. 리퀴드 러브. 네, 제가 있어요. 사고 싶은 책 저기 있어요. 네. 네. 지금 안 사쳐요 지금. 네, 사야 됩니다. 여기 책방이에요. 네. 자, 아무튼 오늘. 혁신의 선두주자 필립 아 필립스네. 뭔 소리야? 네, 피시맨 엘립스를 선보여. 필립스를 네 혁신 선두주자 엘립스 아우라. 피시맨 엘립스 아우라 선두주자라기엔 좀 이제 오래됐죠. 우리 그 네. 아우라가 왜 혁신인지 설명할 필요 있나요?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한번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아 이따 이거 먼저 쳐주세요. 네. 아? 이거. 픽업 원래 픽업은 항상. 아, 그래요? 네. 그랬다고요? 몰랐어요? 나 피크 좀 줄래요? 누가 좀. 픽업은 픽업... 못 쳐? 네? 아, 안 치는 건 아닌데, 소리 좀 더 깔끔하게 빠지고 싶어. 잠깐만, 치기 직전에 키면 안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그럼 ES 노이즈 아시죠? 네. 주머니에서 잡히면 아무거나. 어쩔 수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클레이튼. 자, 다 그 정방향에 가 있습니다. 12시? 네, 12시. 근데 그 피시맨 아 저기지 테일러에서 네. ES는 다 12시다. 무슨 얘기예요? 다 12, 아 끝에 다 끝에 넣어라. 끝에 풀로 이렇게? 그러고 치는 거다. 어, 그거 안 되는데. 거기에 세팅을 맞춰야 어디서 양을 팔아. 어, 노이즈 죽겠네. 화이트 노이즈가 안 난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세팅을 해요. 끝까지 올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진짜예요. 볼륨 돼요? 거기다 이제 볼륨을 줄이라는 거지. 이렇게. 아, 해봐요. 거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라고요? 자, 12시로 갈게요. 네. 쳐봐요. 다. 싫어. 12시에 눌러요. 네. 해봐. 됐다. 자, 한번 깁슨의 ES다 소리 여러분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해봐.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금 형님 보드. 네. 네, 형님 보드라는 왜 형님 보드죠? 보보보 스스스 보보보 스스스. 네, 우리 아이보로이드 경은님의 네. 네, 보스 보드. 네. 네, 형님 보드를 지났는데 네. 뭐 약간 착색에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빼고 다이렉트 연결했어요. 네,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네, 근데 지금 들으시면은 이 네.
클래식하는 소리에 우리 깁슨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이 마감이 깁슨이지 하는 것처럼 테일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이 소리가 테일러지 거기에 의지가 있어요. 의지라고 하면 8층 의지 ES1 소리에 딱 그 깁슨의 그 느낌 맞아요 생각했던 맞아요 생각했던 그 소리가 나는데요? 네 딱 그 소리예요 지금 조금만 깎아주지 마 우리 욕했는데 까지 이 소리 때문에 착색이 네, 돼서 착색. 좀 이상하게 들렸나 봐요. 네, 네,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뭐. 와, 근데 깁슨의 꽁키 타밍이 어쨌든 느껴지긴 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ES야. 그 매그네틱의 그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바디와 적절하게 섞인 네. 소리가 나는 거 같아요. 리릭도 한번 불러주세요. 리릭. 리릭이요. 네. 리릭도 네. 걸고요. 공중에 띄운 리릭. 자, 최초 공개입니다. 이것도. 저 공중에 리릭이 바디 센서 바디에 붙여야 되는 건데. 근데 왜 띄운 거예요? 네? 왜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아, 네. 그 쉴드 그, 엑스프레스 아, 쉴드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것도 딱 느낌이 리릭인데 공중에 띄웠어 네, 그 소리 나네요 저 근데 하이가 굉장히 세네요. 리리 하이 세요. 리리 하이 센데 약간 그 바디 올림이 빠지니까 바디에 붙였던 그게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리릭은 딱 붙어가지고 바디 올림이 있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면 얘 두 대를 적절히 섞으면 괜찮지 않을까? 케이블럽죠. 아 궁금하다. 재밌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 해봐요. 기타 잭 두 개 꽂는 거. 프로 아티스트가 된 줄 알겠네 대박이다 자 여러분 제가 조정을 할게요 쳐주세요 자, 먼저 리릭 그리고 ES 섞겠습니다 이게 50대 50이에요 좀 섭섭하게 네. 괜찮은데? 이렇게 쓰면? 제가 그 듀얼 프리가 있어요. 프리앰프인데 두 개 들어가는 거. 네. 네. 꽂아가지고 이렇게 밸런스 맞춰 쓰고 싶네요. 저는. 두 개 끼우니까 확 다르다. 네. 두 개 섞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소리가 납니다. 뭐,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60 아 아우라로 가는 거죠 네 아우라로 한번 가보죠 네 아우라는 또 볼륨 아우라는 소리가 안 난다 여기서 볼륨을 제일 끝으로 올리겠습니다 정말? 해봐요 자 좀 줄일게요 역시 아우라 그 네. 피시맨의 영호급 볼륨 피시맨 중에서도 아우라 엘립스가 소리가 제일 커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좀 쓰고 있거든요 보통 뭐 LR베스 계열의 두 배 정도? 네. 배터리도 제일 빨다잖아 네 배터리 한 5시간 아 진짜요? 자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터스크의 볼 아니 저기 픽업 세팅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픽업 세팅 아 여기서 픽업 셋을 100%로 돼 있고요. 네. 그냥 피에조 소리만 들리고 있고요. 자, 지금 피에조 소리만 한 거죠? 네. 네. 막 들어왔다 나갔다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그 기타 예, 아우라로 네. 한번 확 돌려 주시겠어요, 다? 풀로? 아우라로 돌렸습니다. 네, 돌려 주고 1번. 1번. 총 네 가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피드백이 날 수 있어요. 네. 네. 자. 너무 안 나왔어요. 여기서 좀 낮출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아우라 이미지 시스템이 사운드를 가지고 이미징을 하다 보는데 보통 이제 미드 대역을 많이 만지게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미들이 튀어나오는 게 도는 거지 마이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 기타 소리는 콜린스 D1A의
조그만 KM84 마이크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맞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자, 알았어요. 알았어. 슬라투? 네? 슬라투? 2번. 셀렉트. 2번. 네. 달라지긴 하네. 네, 확 달라. 네. 지금 들으신 이 소리는 부르죠? 전부 OM. 예. 그런 건 적이 없어요. 큰 OM? 네, 노이만 M1 마이크 이렇게 소리. 비싼 마이크. 비싼 마이크죠. 네, 좋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봐줘 보세요. 네, 3번. 오, 알 것 같아요. 뭐지? 잠깐 다시. 제2-45. 네. 과거 조병장의 상징 산타크루즈 OM 피터블리 소리입니다. 네, 김승기로 생겼다 또. OM 피터블리의 노이만 KM 마이크. 자, 마지막. 네, 마지막. 4번. 아, 이거군요. 아, 달달하네요. 허밍버드의 노이만 M1 마이크 하는 소리. 뭐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나 갑자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싶어지는. 재밌는. 형은 블라인드 테스트 해볼래? 나 못해. 자신 없어. 형? 네, 아무튼 이렇게 노이만, 아 노이만이래. 노이만. 노이만 너무 많이 나서 노이만인 줄 알았어. 필립스 아저. 엘립스. 좀 쉬다 와. 네. 네. 엘립스. 피시맨 엘립스 아우라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네. 한번 우리 ES랑 아우라랑 꽂아서. 네. 네, 한번 이렇게 좀 그 왜 뭐냐 그 대결? 미국의 아 외국 영국 그 기타 뭐냐 영국 기타 저기 짐말 프리미엄 아, 영국 짐말 아, 아 앤더튼 네 앤더튼스 기타처럼 한번 둘이 잼을 좀 해보세요. 그 첫 해제와 아이들 춤 조심해 리그 디핀도 아 진짜 그거 치자고? 아재. 네. 아재. 철원 노동당사를 아는 사람은 아재. 네. 뭐 한 거죠, 우리? 지금 우리는 그냥 뭐 소리를 들어봤죠. 네. 네. 둘이 섞었어요. 네. 지금 이거 줄이니까 확 하고 다 줄이네. 네. 이게 이제 피시맨 픽업의 큰 장점인 것 같죠. 힘. 네. 힘. 힘이 좋으니까 네. 화이트 노이즈가 안 올라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내추럴한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멀다라고 볼 수 있는 퀴즈 성향의 픽업을 네. 아까 우리가 들어봤듯이 이미징 시스템을 통해서 네 내추럴 공화를 한 거예요. 네, 내추럴하게 네, 하고 싶은 픽업.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우라 그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필립스 말고 어디라고요? 네. 피시맨. 네, 피시맨. 피시맨. 네. 피시맨 홈페이지에서 네. 다운 받아서 USB 연결을 하면은 네 개의 뱅크 안에 집어 넣을 수가 네. 있죠. 자, 여러분들이 쓰고 싶었던 기타들도 지금 올슨도 있고요. 네, 막 별의별 기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OEM 형식으로 나온 픽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깁슨하고 마틴이 피시맨 엘립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네. 아우라를 사용을 네. 하는데 걔네들은 못 바꿉니다. 락돼 있어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같은 기타를 마이크만 다르게 녹음한 거 맞죠. 네. 그런 형식 네. 일로 돼 있는데 그게 네. 이름도 안 나와 있고 네. 락킹 돼 있어서 네. 못 들어갑니다. 그런 녀석들이 엘립스 블렌드가 엘립스 아우라가 네. 그런 녀석들이 중고장터에 나온 게 요즘에 안 바뀌는 걸로 네. 한 15만원 정도 네. 그쵸? 근데 아우라가 엘립스 아우라 정품이 달면 50만원 50만 하잖아요 60? 60? 얼마에 다셨죠? 40 네. 40에서 50? 40. 네, 4, 50 정품으로 제가 50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싸게 해서 네, 싸게 해서 온보드가 네. 90? 온보드는 60만 원. 네, 온보드는 뱅크. 근데 온보드는 뱅크가 6개고 아. 그리고 EQ가 있어요. 아. 네. 켜 있었어. 네, 켜 있었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ES를 알기 전까지 아우라라는 시스템에서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라를 꽤 오래 쓰셨잖아요, 저분이. 아, 저는 원래 좋아했고. 네. 네, 아우라가 가진 최대 장점이 뭔가요? 피드백에 강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네. 일단은 우리 제목 그대로 혁신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제일 먼저 개발됐던 게 마이크겠죠. 그냥 마이크를 앞에다 세워놓고 막 이렇게 치는 흑백 네. 영상들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이크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기사 속에. 그러다가 이제 픽업이 개발되고 이제 피시맨에서 주력으로 내밀고 있는 피해줘봐. 네. 앞전 소자죠. 네. 형식이 나오는데 네. 너무 내추럴하지 않다. 그래서 마이크가 달려있는 블렌드들이 나오고 마이크만 쓰는 것들이 나오고 하다가 아마 가장 혁신적인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피드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왜냐면 음역 때문에 그게 피드백이 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얘가 힘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줄여주면 되고 아까처럼 라이브에서 굉장히 내추럴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해하기 나름이에요. 내추럴하다는 게 네. 네, 그게 마이크 소리가 직접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맞아요. 착색된 만들어진 네. 네, 그런 소리가 나는 건 또 다른 개념이니까.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ES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사실 테일러를 막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좀 그렇긴 하지만 처음 910C의 ES1 소리 2003년산인가 6년산인가를 들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쁜 고음과 그 쏟아지는 듯한 그 노래 있잖아요.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라. ES 픽업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느낌을 이제 그 느낌 때문에 ES를 좋아하고 그래서 입버릇처럼 깁슨에다 ES를 달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상판 아래다 붙이는 게 아니라 상판 위쪽에다가 이렇게 파인 상태에서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요? 그 매그네틱? 네, 매그네틱이 네. 이 넥 부분 그러니까 넥이 파여야겠죠. 네. 근데 지금 상판 아래다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테일러도 이 현상이 조금은 있는데 이거 그 타미 인마뉴든 여기가 타미 인마뉴 이렇게 내잡는 것도 아니고 바디 네. 뭐 바디 히스토리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전국에 계신 핑거스타일 유저 여러분 ES를 달면 해결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아무튼 예전에 그 ES를 단 어떤 회사에서는 여기다가 마그넷 픽업처럼 이렇게 로즈우드를 메꿔놔서 하는 게 네네. 기억이 나는데 그게 조금 더 접근 방식에는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ES의 출력도 원래 출력이 좀 작은 픽업인데도 불구하고 더 작아지고 바디 울림을 더 먹게 되는 좀 그런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이 상태로도 소리가 뭐 꽁기꽁기한 거 좋아하시거나 그러면 충분히 쓸 수는 있겠는데 조금은 아쉽지 않나 ES를 재현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ES 소리는 맞아요 깁슨에 네, 근데 아 조금 더 잘 달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어떤 픽업에서 어떤 소리가 날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스톨하는 방법이 진짜 중요해요. 네. 정확하게 인스톨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 편차도 굉장히 많고 픽업 밸런스도 망가지고 네. 그거로 인해서 똑같은 기타에 두 개를 달았는데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픽업 편차도 있습니다. 뽑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회사에는 픽업이 뽑기가 대단히 야 전자제품도 뽑기가 있네. 전기제품도 네 맞아요. 신기하게 네. 분명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픽업을 좋아하시나요? ES도 역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픽업이기도 하고요. ES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된 이유는 사람들이 ES2에 대한 반감에서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봐요. 네. 왜 만들었냐? 정말 이런 얘기부터. 네. 그게 심지어 한국에서만의 논쟁이 아니라 네, 외국에서의 논쟁도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ES를 만들고 있는데 테일러는 제가 좀 주의 있게 보고 싶은 게 ES도 개발에 해오던 회사예요. ES1 제대로 만든 걸 만족하지 않고 ES2도 언젠가는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ES1도 두 가지죠. 네, 옛날에 네, ASI도 들어갈 때 네. 저는 그 소리 잊을 수 없어요. 맞아요. 제가 쓴 게 그거예요. AI 배터리 네. 다 세고 막 안에 저기 포스트잇 감아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 그볼트로만 딱 바꿨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시도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돼. 지금 이 픽업 같은 경우도요. 네. 그다음에 테일러는 그래서 좋은 픽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테일러는 미래가 되게 기대되는 회사예요. 네,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사실 정확하게 혁신이라는 단어에는 기타에는 테일러가 제일 잘 맞아요. 감옥 뻘짓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하는 모습들. 최근에는 극박의 피니쉬를 보여줬죠. 네, 최근에 UV 피니쉬면서 엄청나게 무슨보다 나노 뭐 아무튼 네, 무튼 그 옆에 이쪽 바인딩 쪽이 네. 이게 둥글어요 다. 어. 기타 전체가 네. 둥글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런 테일러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피시맨은 그것이 아니라 좋은 기타의 소리를 좋은 마이크로 녹음해서 샘플링된 소리를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네, 그런 혁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내가 라이브하는 상황에 가서 네. 연결을 하고 네 그리고 들어보면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진짜 어렵네요. 그래서 또 아까는 이제 요 여기 상황이랑 안 맞아서 또 피드백이 돌았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뭐 이름이야 뭐 혼종대 혁신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혼종을 만드실 때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제가 좀만 이거 바꿔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네. 세팅이 너무 높아요. 아 지금 기타가? 예. 네. 제가 치기에 딱 좋거나 높거나 이 정도인 네. 것 같아요. 경호 씨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편? 전 신기했어요. 무슨 무슨 첨단 과학. 하긴 여기는 저거 네. 골프주의자. 예, 저는 예. 여기는 좀 아웃풋에 좀 보드에 신경을 네. 쓴다면 예. 예. 지금은 이제 프리앰프 계열. 네, 아, 굉장히 그 깁슨 드는 마음은 아 다른 기타에 달면 어땠을까. 좀 아쉽다.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기타인 것 같아요. 너무 시도도 좋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마틴 기타에. 마틴의 네, 마틴 기타 ES를 달면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좋습니다. 좌마우태가 한번 해결되는 거. 아, 예. 그렇죠. 네. 아, 리릭을 띄운 게 저는 조금 실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나 섞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죠. 이렇게 또 모노로 들어가서 두 개가 들어가서 디지털 솔스티스로 나와. 만만배어인가? 그게 2인 원아웃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쓰면 되는데 그것도 보드를 꾸며야 되는 상황이라. 네, 두 개 쓰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네.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그 원미에서 파는 네. 트라이얼. 이 기타 지금 예. 네. 네. 트라이얼. 네, 그게 맞아요. 트라이얼의 더블 네. 듀얼 프리앰프도 있고. 이거 판매 중인가요, 지금? 네, 판매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회차가 나가기 전까지 판매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아무튼 오늘 픽업 판까지. 아, 안아 아, 네. 뭐 한 주 평? 자, 아, 그걸 해보자. 어떤 거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왜 남다르지? 그게 뭐예요? ES냐, 아우라냐. 아, 너무 너무 쉬워요, 저. 너무 쉽죠, 당연히. 네. 저 당연히 아우라죠. 아우라죠. 아, 전 이 기타 빼고 아직까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예, 네, 여러분 무슨 이거 인피니티어 끝내볼까요? No.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에이제이 에이제이 헤이 진말 진말 헤이 진실을 말해주마 사실만을 알려주는 사실만의 기타 이야기 진실을 말해주마 니가 정했.. 아 했잖아 니가 만들었잖아 헤이 헤이 헤이